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리입니다. 대구에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 많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와 대구를 한번 부셔볼까요? 도쿄에 갔는데 대구에 이렇게 도쿄 빙수도 있고 도쿄 스테이크도 있어요. 미진 분식에서 쫄면하고 김밥을 먹고 왠지 배가 안 차서 글로벌박스라는 처음 보는 곳에 들어왔어요. 밖에서 먼저 신기해서 끌려가지고 왔어요. 9,900원 세트 메뉴예요. 함박 스테이크와 크림 소스, 그리고 바게트 빵, 샐러드, 이 탄산음료까지 전부 9,900원 한 세트예요. 엄청 맛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맨날 그 떡갈비 같은 한박스가 아니잖아. 그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진짜 편해. 파인애플이랑 먹으니까 파인애플향하고 달콤한 맛이 보여줘서 더 맛있어요. 대구가 또 치킨이 유명하죠. 그래서 원주 통닭이 한번 가볼 거예요. 저희는 반반 통닭을 시켰어요. 반반 치킨이에요. 양념이고요. 프라이드예요. 전체적으로 좀 바삭 익히는 편인 것 같아요. 짠! 진짜 예스러운 치킨이에요. 치킨들이 전체적으로 짧게 절단되어 있어요. 먹기는 편하다. 먼저 프라이드부터. 튀김 맛이 굉장히 얇고 되게 고소하고 담백해요. 전형적인 옛날 치킨의 맛. 양념 치킨이 소스가 일반 양념에 비해서 굉장히 묽어요. 맛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념치킨하고는 조금 달라요. 매콤하거나 그런 맛은 없고 조금 단맛이 있는데 단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은은한 단맛이 나요. 난 또. 매콤하지 않은 건 좀 의외다. 우와, 뭐가 굉장히 커요. 진짜 크다. 제 친구가 커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먹다 보니까 계속 먹게 돼. 치킨 무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치킨과 굉장히 커요. 직접 담그신 것 같아요. 치킨과 동치미 맛이 나요. 뭔가 동치미 같은 개운하고 시큼한 그런 치킨이에요. 뭔가 어울린다. 옛날 통닭하고 이 치킨과 굉장히 잘 어울려. 날개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어야 엄청 맛있어요.
치킨 중에서 이 프라이드 치킨은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 뭔가 닭백숙과 치킨 그 어딘가에 있어. 치킨 옷에 비해서 육즙이 되게 잘 머금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전형적인 인내치킨처럼 오래 튀겨진 곳은 약간 질기다. 생각해보니까 매번 우리 치킨 먹을 때 물을 맨날 리필해서 먹었잖아. 여기는 물가 크고 많아가지고 리필할 일이 없어. 물이 많아서 먹어. 와,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다 먹었어요. 잘 먹습니다. 뭔가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투박하고 좀 정감 있는 그런 치킨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있다면은 그냥 배달 치킨보다도 술 마시러, 맥주 마시러 올 때 먹고 싶은 치킨의 그런 맛이에요. 맛있게 잘 먹었네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은 대구 여행 2일차예요. 일본에서 막 도착한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동해 볼 거예요. 대구의 연탄불고기와 우동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연탄불고기는 이렇게 워머에다 데워서 먹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요, 맥주 한 잔만 주세요. 와, 3,000원에 이 정도면 양 되게 많다. 전형적인 파타 우동이다. 맛있다. 딱지 진짜 맛있어. 나 이거 먹으니까 우동 한 그릇 알아? 모르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엄마랑 아들 둘이랑 우동집에 가가지고 우동 한 그릇 달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양이 푸짐하다. 이게 만 원, 이게 3,000원. 그 연탄 불고기는 연탄 맛이랑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뭔가 얼큼하다. 그래서 그냥 우동이 아니라 술 안주로 먹기 좋은 우동이야. 진짜 불맛도 적당하게 배어들어가지고
오, 너무 맛있다. 촉촉해. 보통 연탄 불고기 잘 먹고 오면 되게 말라가지고 조금 삐뚤삐뚤한데 너무 촉촉하게 먹어서 진짜 맛있어. 두둥이랑 먹어도 맛있고 팥죽이랑 먹어도 맛있고 양파장아찌랑 먹어도 다 맛있어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럽다.